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노란 화분에 심어져 있는 것은 울려심을 제가 적심을 했어요. 옛날에 좀 웃자라가지고 적심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요게 이제 이쁘게 위에서 이렇게 빨갛게 이 빨간 코로 물이 들려면은 좀 물을 줄여줘가면서 햇볕을 보여줘가면서 키워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적심을 해서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런 상태로 여름에 물을 줄인 상태에서 가을에 햇볕에다가 달달달 달구면은 가장자리에 빨간 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요거 홍옥하고 을려심하고 같이 합식을 해줬던 거가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공중뿌리가 나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여기서 공중뿌리를 발견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저기 요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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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홍옥에도 공중뿌리가 있고 또 을려심에도 이렇게 공중뿌리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좀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다른 다육이들보다 좀 웃자람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근데 이제 물을 좀 많이 아끼긴 했거든요. 그런데도 웃자라면서도 공중뿌리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햇볕에 또 많이 내놓으면 타기도 하고 이래서 이게 이제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이게 요 키우기가. 그래서 제가 공중뿌리가 생겨서 공중뿌리에 대해서 또 폭풍 검색을 했습니다. 공중뿌리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 공중뿌리의 원인이 한 네다섯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요 이제 심어져 있는 다육이의 뿌리가 부실해서 뿌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위에서 뿌리가 나면서 그 영양 공급을 이제 공중에서 하려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분이 부족하다면 다육이들은 공기 중에 수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공중뿌리가 나기도 한답니다. 하기는 제가 이제 이거 너무 웃자라서 물을 많이 안 줬거든요. 또 공중뿌리가 그래서 난것 같기도 하고요. 세 번째, 많은 양분을 필요로 할 만큼 식구들은 많은데 그만큼의 양분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이것도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 제가 이제 합식을 해서 홍옥하고 을려심하고 꽤 많은 식구들이 이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아이들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번째, 뿌리나 줄기 중 어느 곳에든 병들어 있을 때 이렇게 보내는 신호이기도 한답니다. 다섯 번째, 잎이 단단해지지 않고 공중뿌리가 생기면 100%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를 뿌리 상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뭐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요, 물음병도 그렇고, 또 이렇게 공중에 뿌리가 생기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이 입이 비실비실해서 잎이 막 떨어질 때도 그렇고, 뭐든지 뿌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바로 뿌리 상태를 봅니다. 분에 흙을 다 해체를 해서 뿌리 상태를 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병의 진단을 하려면 근본적인 거를 봐야 되잖아요.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검사해야 될 것은 저는 뿌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요것도 이제 공중뿌리가 이렇게 뭐 을려심도 그렇고 홍옥도 그렇고 모두 공중뿌리가 생겨서 요거를 한번 화분을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꺼내 봅니다. 분갈이 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아이들이 잘 뽑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으로 이렇게 뿌리가 나는군요. 아이들이 보니까 너무 영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펄라이트로 이걸 좀 많이 심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수만 중요시해가지고 너무 영양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뿌리들은 다 있는데 뿌리들이 아래로 뻗지를 못하고 위로 뻗네요. 분갈이 해준 지가 한두달 정도 된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이게 너무 펄라이트가 많고 배수층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마사토 대신 이거 배수층을 펄라이트로 많이 해줬는데 이게 흙이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문제가 흙이었어요. 흙에 영양이 없네요. 거의 상토가 거의 없고 70, 80% 펄라이트로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할 때쯤에 펄라이트를 좀 많이 넣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거는 지금 거의 이렇게 공중풀이 난게 없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요 아이들이 뿌리가 이제 아래로 뻗어야 되는데 위로 이렇게 뻗고 있어요. 영양이 흙에 없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가습이나 뭐 이런 물음병 같은 거는 없어요. 병도 없고. 근데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뿌리가 뻗지를 못하고 위로 뿌리가 올라오네요. 요거가 이제 엄마 몸인데 이제 엄마 몸은 그런 대로 이제 뿌리가 좀 내려 있습니다. 엄마 몸도 이제 밑으로 뿌리가 막 빡빡 내리지는 못했어요. 이게 이제 밑에 흙이 펄라이트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펄라이트가 좀 영양이 많은 줄 알았더니 펄라이트는 완전 100% 이제 배수를 위한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들이 좀 약간 비실거렸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공중뿌리의 원인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를 찾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제 공중뿌리의 원인을 찾았고요. 저는 여기다가 다시 이좀 상토를 좀 많이 섞어서 여기다가 다시 심어주겠습니다. 요흙 있잖아요. 제가 흙을 요거 펄라이트를 좀덜 섞었고, 1대1대1로 섞었는데요. 상토를 조금 더 많이 섞어줬어요. 영양이 많은. 그리고 여기다가 훈탄하고 제가 산야초 있잖아요. 영양이 섞인 그런 흙을 조금 더 섞었습니다. 요걸로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네, 요 흙이 요 밑에 깔려진 대세충은 문제가 없었는데 위에 흙에 영양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공중뿌리가 생긴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배수충은 그냥 그대로 깔아놓고요. 네, 옛날에 제가 이제 헝터블로 배수충을 깔은 거고요. 여기다가 제가 영양이 더해진 상토하고 산야초, 훈탄 등을 섞어서 그리고 다육이볼하고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든 흙으로 다시 한번 심어주겠습니다. 상토의 비율을 좀 높여줬어요. 심어줍니다. 이제 을려심대로 홍옥은 홍옥대로 심겠습니다. 앞쪽에다가 을려심을 좀 이렇게 심어줄 거고요. 이제 공중뿌리는 좀 띄워주고요. 심어줘요. 공중뿌리 있는 거는 다 띄워줍니다. 띄워주고 다시 여기다 심어줘요. 영양이 많은 흙으로 심어줍니다. 이것도 공중뿌리는 띄워줍니다. 자, 이것도 여기다가 앞에다가 예쁘게 심어줘요. 앞쪽에다가 을려심 위주로 심어주고요. 뒤에다가 홍옥을 심어줄 겁니다. 합식을 한 거니까. 앞쪽에는 을려심을 위주로 심어줬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뿌리에서 영양을 공급을 못 받아서 잎도 조금 아이들이 튼튼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떨어진답니다. 물을 한번 흠뻑 주고는 여름을 놔야 될것 같습니다. 홍옥도 공중뿌리 다 띄워주고 뿌리 정리해준 다음 심어줍니다. 심어주고요. 흙은 완전히 말라있네요. 물을 못 먹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옷자라는 데 해서 제가 물을 많이 안 줬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뿌리가 많이 목말라 하고 있네요. 잎들도 입장들이 많이 떨어지고 여름 오기 전에 발견을 해서 다행이에요.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발견을 해야 돼요. 원인을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원인을 이렇게 발견해서 또 이제 앞으로 잘클 겁니다. 영양이 많은 흙으로 갈아줬고요. 잘 심어졌고요. 여기도 흙을 좀더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분갈이 완성을 했고요. 이제 물을 한번 듬뿍 주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목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물을 한번 듬뿍 줄 겁니다. 저는 이거 물을 한번 듬뿍 준 다음에 다육이불을 깔아주겠습니다. 지금 목말라 있는 상태라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제가 치료를 다 했어요. 여기 아이들 공중부리를 다 떼어내줬고 물도 조금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영양이 있는 물을 조금 주려고 해요. 요거는 이제 하이 아토닉을 섞은 물이에요. 여기다가 조금 줍니다. 하이 아토닉을 섞은 물 조금 줬고요. 이제 이렇게 그래도 배수가 잘 돼서 밑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육이볼 깔아준 다음에 요 아이들이 커가는 상태를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여름이 오기 전에 이런 현상을 발견해서 이렇게 모든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런 현상들이 여름 다육이불 깔아줄게요. 여름이 지나고 나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이제 지금 저도 요거를 얼려심하고 홍옥이 좀 웃자라서 물을 좀 많이 안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물의 영향도 없는 데다가 또요 아이들이 흙에도 영향이 별로 없었어요. 펄라이트만 이제 거의 많았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공중부리가 생기면서 위에서 영양을 이제 공급을 받으려고 자꾸 위로 뿌리가 뻗었던 거예요. 이 아이들이 위에서 영양을 공급을 받으려고 이제 위로 뿌리가 뻗었던 겁니다. 그 여름에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긴다고 하죠. 고온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온일 때는 이게 물을 주면은 뿌리가 안에서 화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잘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영양분이 모자라서 여름이 지나고 나서 가을이 될 때쯤에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공중뿌리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여름에 물 주실 때는요. 여름에도 아예 물을 완전히 단수하시면 안 되고요. 좀 서늘한 날 있잖아요. 비가 온다든가 좀 온도가 낮은 날. 아니면 저녁 때 선선한 때 그때 물을 조금씩 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얘네들도 그렇게 더운 날 물을 안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공중뿌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요 아이 조금씩 비실비실하고 웃자라는 아이의 공중뿌리에 대해서 오늘은 전격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도 집에 혹시 공중뿌리가 생긴 거는요. 꼭 뿌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무릎병도 그렇고요. 모두 그렇고 근본적인 거를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다육이를 키우려면은 다육이의 반의사가 돼야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럼 오늘 공중뿌리로 앓고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예쁘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즐거움 가득, 웃음 가득, 항상 행복이 가득한 그런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